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자, 이제 이영철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만드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식초가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이제 만든 거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해본 거가 반복이 되지만 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것도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고 싶고요. 사실 버섯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버섯은 또 물도 많고 이래 가지고 버섯은 이제 또 엄지에서 자라고 이러면서 해두면은 굉장히 이제 멋진 작품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내가 해봐야지 했는데 다 해보셔가지고 언젠가는 안 해도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흰 목이버섯입니다. 주로 목이버섯은 우리가 검은색으로 네. 많이 그 음식에 많이 넣고 하잖아요. 네, 흰 목이버섯.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요거는 흰색 목이버섯입니다. 흰 목이버섯은 흔합니까? 선생님 아니면 귀합니까? 보통입니까? 요즘은 가면 보통으로 많이 나와요.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네. 그 질감이라든지 그 목이버섯이 요즘은 건이 많이 나옵니다. 건이 많이 나오죠. 예. 저는 건으로 지금 네, 그렇죠. 예, 네. 불려가지고 네. 그 계속 쫀득쫀득한 맛은 그 흑목이버섯하고 비슷합니까 이게가? 흑목이 버섯은 제가 지금 맛을 못 봐가지고 아 검은색 아, 아 이게 그 목이 버섯 종류가 좀 어떤 건 찐득하지 않나요 선생님? 찐득한 맛은 저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요. 예예 예. 선생님도 된다면은 미역 그 귀 있죠? 네네 그걸로 가지고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지금 그거는 네. 해놨는데 네. 어제 맛을 보니까 참 짜서 짜죠? 네 그거는 짠 게 매력이죠. 그래서 네. 참 이건 아닌 거다 싶어서 아니요 괜찮아요. 안 가져왔어요 실은. 아, 아니 괜찮아. 새콤하면서 식초면서 짠맛이 나면은 네, 그게 짠맛. 지성질이잖아요. 네네 뭐그 미역이 달콤하게 나오면 웃기고 쓰게 나오면 더 웃기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이제 맛도 보여드리고 사람들한테 선보여주고 싶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식초는 됐나요? 식초가 지금 좀 야 그럼 식초 되면 저한테 네, 한번 그럴게요. 보여주세요. 네. 저는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저기 누가 고추 식초를 만들어 왔는데 저 먹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매워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뭡니까 바다 거하고 인연이 많으시니까 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버섯 종류를 그렇게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이제 목이버섯 와우 색깔도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선생님 향을 제가 한번 맡아 볼게요. 항상 끝맛에 달콤한 향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사람들 한번 먹어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자꾸 사러 오죠. 네. 처음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도 참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선생님 정말 성공하시겠다. 그러게요. 정말 예, 멋진 작품이 여기 나왔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요. 자 해삼식초입니다. 선생님이 건해삼으로 하셨나요? 이거는 건해삼으로 한 겁니다. 예예예. 예. 제가 한 거는 살아있는 애를 네, 하니까 네. 색깔이 조금 노랗게 나왔는데요. 네. 건해삼은 해삼 애들이 어떻게 그 형태가 다 하고 난 뒤 어떻던가요? 아주 그냥 허물어져 허물어져서 예 부서져 밑에 조금만 몇 방울만 떨어져 있지 예, 예. 없습니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죠. 예. 그 저는 그 없어진 거 밑에 찌꺼기 남은 거 저희 어머니 드시라고 드렸어요. 최고의 보약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렸는데 해삼이 우리 사실 식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소스를 주가지고 제가 근해삼 해보면서 멋지다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생해삼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해삼 해보면서 생해삼은 선생님 단단해져요. 식초가 되면서 네. 예 그래서 그 몽실몽실하게 모여있는 거 다음에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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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거 식초 전시회 끝나면 생해삼 제가 한 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병 드리고 저는 이만한 걸 봤습니다. 이거 전시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걸 또 저희 이제
그 뭡니까 회사에다가 전시를 해갖고 선생님도 네네. 이런 걸 하신다고 알리기도 하고요. 네네. 해삼 보고 본 사람들이 반응이 다 좋죠. 네, 좋습니다. 네, 해삼이 네. 식조가 되냐고 이런 하는 것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네. 해삼이 참 창성질이라서 네네, 여러 그렇죠. 사람한테는 못 드리고 저희들이 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특정 사람한테 드리다 보니까 예, 좀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예. 이게 다 먹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제 섞고 먹으면 네. 되죠. 근데 이제 해삼 식초하면서 초장이 그 열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해삼 식초로 초장을 만들면은 해삼물 찍어 먹고 그죠 해 찍어 먹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해삼이 식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해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식초는 더 좋아하지 않겠냐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중국 분들 보시면은 한번 뭡니까 탐을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토종꿀입니다. 꿀 종류 많은데 토종꿀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 어떻게 자파꿀이죠. 토종꿀이면 예, 자파 쉽게 해서 양봉을 하지 않는 꿀. 예, 양봉 안 하고 시내 가면 일이 저 손에 가면 바위 밑에 네, 그 꿀을 그 가지고 와서 토종꿀 참 비싼 거예요. 그러네요. 네. 선생님 꿀은 꿀 향기가 독특하게 나기 때문에 꿀맛입니다. 아 이건 꿀은요 누구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꿀을 식초 꿀 식꿀 식초라 해가 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 달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쵸. 근데 네. 이제 꿀맛이 뒤에 싹 감도는 네. 그런 게 있죠, 그죠? 아, 이 꿀 식초는 어떤 분들한테 권하시나요? 이제 목체하고 네. 수체인 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이 좀 허약한 사람들한테 권하시기도 하고 추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요. 네, 그럼 해삼식초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선생님? 뭐 해삼 향기가 싹 숨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감홍시의 느낌도 약간 나기도 하고요. 아 향이 그윽하게 납니다. 아우 멋져요. 이런 거 제가 지금 다 먹어보고 싶어요. 욕심스럽게. 지금은요 제가 소개해드린 게 토종꿀 했고요, 해삼식초 했고요, 흰목이버섯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경도 하시지만 영상도 보시고 이러시지만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만들어낸 거 드실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세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